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자. 아, 네. 좋은 시간이네요. 네. 어떤 건지 아시죠? 에이. 시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아. 제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시간도 안 맞지만 여러 가지 복잡, 이제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달아드리지 못해서는 죄송하고요. 중요하게 있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은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최근에 이제 댓글에서 제일 많이 공통점으로 나왔던 게 같은 연도, 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 뭐 몇 월 몇 시 몇 시 뭐 몇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조두순과 같은 사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았어요. 짜증나요. 나도 뭐 10월 며칠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신점은요. 생년월일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저희는 0을 띄어서 보는 거고 이 생년월일을 받는 거는 하나의 참고로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함을 보기 위해서 받는 거지 저희 신령님께서 0을 띄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 양력이냐 음력이냐 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생일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무당들은 음력으로 봅니다. 근데 유튜브 상에 양력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죠. 보면은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음력 변환해 가지고 그러고서는 보는데 어느 선생님은 음력으로 보시고 어느 선생님은 양력으로 보시네요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거진 대부분은 음력으로 보고요. 양력 음력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길 가던 사람 뒤통수만 봐도 나오는 게 신점이고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보이면 그것도 신점이고 신점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연도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같은 한 뱃속에 나온 쌍둥이여도 사주는 다 달라요. 그다 보니까 신점에 대해서 저희는 사주가 아니 역학으로 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속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이것저것 궁금하시는 게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댓글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열려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나쁘게 댓글 쓰시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셔. 막 욕하시고 그러면 저희 상처받아요. 어쨌든 간에 개인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말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안 좋고 안 맞아 나랑 좀 안 맞았다 라고 하시더라도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이벤트 같은 건 따로 안 해주시죠? 하고 싶어요. 조만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해가지고 몇 분,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무료 점사도 할 생각이 있고 네. 이벤트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연말에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